보죠. 자, 첫 번째 이슈. 오징어 게임 2 캐스팅 공개가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탑이죠. 빅뱅의 탑 최승연. 예. 새로운 배우들 공개. 근데 이제 최승연이 이제 과거에 빅뱅 활동할 때 이 대마초 마약 관련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 누군가가 폭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자 누구였지? 그 페미하던 여자 있잖아. 글마가 그 최승연을 저격하는 글을 SNS에다 올리고 그러면서 한번 크게 논란이 됐었죠. 한서희. 지금 깜빵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마는 아예 그냥 못 끊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네, 오징어 게임 2. 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찍힌 사진이죠.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병헌 소속사에서 최승연이 나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넷플릭스 유아인 마약 논란으로 하차하는 판국에 마약 전과자 탑을 쓴다고 해서 아이러니한 상황. 탑 이정재 나이차를 뛰어넘은 특급 우정 해가지고 이거 2016년도에 올라왔었는데 이제 배우 활동도 하고 타짜에도 나왔었죠. 예, 타짜2. 타짜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전 나름 괜찮게 봤어요, 저는. 근데 또 공교롭게도 또 곽도원님도 음주운전으로 지금 예, 자숙하고 계시죠. 저는 2는 괜찮게 봤어요. 그렇게 나, 그러니까 1에는 못 미치지만 2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봤다. 소소하니. 뭐, 근데 원하이드 잭은 진짜 별로였죠. 예. 이렇게 그 대한민국 탑급 남배우들과 친분을 과시하는 이런 SNS에 올라왔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절친 이정재와 이병헌의 입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시간이 좀 지났긴 한데 탑이 이 오징어 게임 2에 나오는 것은 좀 아니다, 논란이 좀 있겠다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결국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사진을 보니까 다 같이 찍은 사진이고 합성인 줄 알았어요. 이병헌 기획사에서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내용 한번 살짝만 살펴볼게요. 이병헌 근데 뭐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해. 왜냐면은 제가 그 카페에서 본 내용은 아니었고요. 실베게르인가 거기서 봤었던 것 같은데 그 뭐 나오나봐요. 예, 나오나봐요. 근데 유아인이랑 탑이랑 비교하자면은 사실 유아인이 좀 더 죄질이 더 크다. 걔는 완전 그 마약 종류를 갖다가 싹 다 섭렵했더만요. 예,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어요. 별거 다 했잖아요. 뭐 코카인이랑 뭐 대마랑 뭐 별거 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말이죠. 리얼 약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약물리에 그 잡채. 자, 지금 구독자 1000명에서 떡상한 여배우. 이분이 왜 떡상을 했죠? 누구죠? 되게 이쁘신데요. 홍구님이 댓글을 달았는데 누나 스타 알려드려요. 되게 이쁘게 생기셨네. 걸그룹 출신이고 여배우이자 스타 잘하는 여자, 떡상 요소를 두루두루 갖춤 이시아님. 참 특이합니다. 그죠? 특이한 그 이제 스타들이 유튜버로 이제 또 데뷔를 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 이제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아이돌이나 굉장히 많은데
애초에 이제 그 영화판에 이런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있었던 분들이 인터넷 이제 유튜브로 들어오고 유튜버로서 활동을 할때 보통은 이제 팬분들이랑 좀 소통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좀 많이들 가시죠. 아니면은 이제 그런 제작사들이 이제 붙어서 예능인이라든지 여러 이제 연예인들에게 촬영을 이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채널을 키우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들 가는데 이시아님 같은 경우는 완전 개인 유튜버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르도 게임으로 가셨네요. 그것도 이제 스타크래프트. 조연과 단역으로 여기저기 참 많이 활동을 하셨었는데 배우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특이하게. 단역부터 조연, 주연까지 배우 활동도 쭉 하는데 더 떡상할 것 같은 이유. 스타 영상 보면 청순민이가 많이 보인다. 게임으로 데뷔하는 그런 유튜버 활동하시는 스타들은 거의 없었는데, 그죠? 스타크래프트를 잘하시나요? 스타를 그냥 겉핥기로만 뭔가 이제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 스타하는 여자? 너무 매력적이죠. 저도 바이크를 좋아하는데 이제 바이크 타는 여자, 여라?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데, 그냥 겉핥기로만 인기를 끌려고 이제 억지로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 배우인데 뭐 해외 축구를 좋아한다. 뭐 이제 유니폼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남자 팬들을 많이 예, 거느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로 잘하시나 봐요. 다음, 톰 크루즈가 이제 그 영화 다 찍었나 봐요. 미션 임파서블. 이 형님 진짜 대단한 게 이제 올해로 60 정도 되지 않나요? 이제 60대 아닙니까? 할아버지죠? 톰 크루즈가. 예. 미션 임파서블 항상 내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항상 내한으로 오는 그리고 좀 우리나라 친화적인 그런 이제 헐리우드 스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옛날부터 한 대한민국에 내한 온지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 아, 마지막 작품이 아닐까? 야, 이 모터사이클. 산악바이크를 타고 점프하고 본인이 직접 스스로 스턴트 액션을 하는 거죠. 예, 야, 노시지로 나이도 좀 있고 위험할 텐데 부상도 있고 그런데도 이 스턴트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익스트림한 거를 많이 즐긴다 그래요. 탐 크루즈 자체가 굉장히 자격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 자격증, 그리고 뭐 바이크 자격증, 수상보트, 헬기, 뭐 비행기, 전투기 조종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것들을 다 섭렵을 했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내한을 오셨는데 헐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를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인파에서 실신 사고가 발생했다. 네.
그 이제 톰 크루즈를 보기 위해서 대기 중인 인원들 중에서 인파에 밀려서 압박돼서 쓰러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 참 작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도 좀 안전불감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음 마돈나. 마돈나는 뭐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역도 선수 그 장미란 님이 이분도 진짜 대단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올림픽에서 역도로 나갔는데 2등이랑 3등은 양무를 해가지고 메달을 몰수해 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장미란 님만 약을 하지 않은 거죠. 예. 정말. 그 스포츠 선수로서 그 커리어 자체가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길을 걸었죠. 지금 최근에 이제 살도 많이 빠지시고 교수로 역도 쪽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야 지금 문체부 차관이 됐다 그래요. 대단합니다 진짜. 2대 520. 와. 역도 영웅 그 잡채죠. 그죠? 세계 신기록 따지 않았나요? 그쵸? 멋있다. 여자 역도 끝판왕이죠. 다음. 이번에 이제 또 폭우가 내렸는데 폭우로 인해서 실종된 60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이런 그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계곡에서 다이빙 해가지고 죽은 사람, 그리고 바다에서 몸에 있는 모래 좀 흙모래 좀 털려고 갔다가 그 와류에 휩쓸려서 예 돌아가신 분이랑. 위험합니다 아무튼. 네. 자, 그리고 황의조 자필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다들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황의조가 뭐 개인 사생활은 개인 사생활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뭐 이 사람이 뭐 원나잇을 즐기건 어쨌건 그거는 도의적으로 뭐 좀 유명인으로서 그렇게 되바라지진 못한 그 뭐랄까 그런 여자를 여성 편력 아니 더 나아가서 좀 성욕의 신이라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예전에도 이게 일이 터졌었잖아요. 그죠? 2018년인가 19년이었나? 예. 성형의 노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무튼 황의조입니다.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들 사생활 영상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 저와 소중한 인연이었던 분들, 축구팬으로 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6월 25일 본인 스스로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서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사생활 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저는 제 사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 불법적인 행동은 사실 없습니다. 요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황의조가 좀 이제 문란하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알 수 있는 일들이 기존에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이 있었고 그 영상을 찍을 때 본인의 핸드폰 속에 황혜조와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이랑 관계했던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들은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죠. 본인 스스로 자기 상자에 이제 담았죠. 근데 어떤 황혜조를 좋아하지 않, 그러니까 황혜조랑 관계가 나빠진 전 여친이라고 주장하는 분에 의해서 이 판도라의 상자가 남의 손으로 열린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영상 촬영을 할 때 동의를 구했다고 할지언정 헤어졌으면 그 영상을 지우는 게 맞을까요? 저는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포되게 된 경로가 어찌 되었건 사귀었을 때는 뭐 연인끼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간에 합의가 됐다면 영상을 찍는 부분에 있어서는 둘이 관계하는 영상을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공유하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이게 유포가 돼버리면은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의 영상을 지우지 않았다. 이게 조금 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건 뭐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 없습니다 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도의적인 거겠죠. 어쨌건 예,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언정 헤어질 때는 그건 좀 지워주는 게 맞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근데 그걸 왜 찍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여자가 처음에 황희조 인스타그램을 해킹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올렸잖아요. 영상을, 사진과 영상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고 뭐 그게 얼마 뒤에 이제 황혜조가 스스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영상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은 황혜조가 아니라 그 황혜조를 황혜조와 관계가 나빠진 전 여친인 거죠. 예. 전 여친이 영상을 공개하게 된 이유는 황혜조의 너무나도 이 문란한 사생활 그리고 여자를 마치 뭐 물건 갈아치우듯이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영상 찍고 뭔가 그런 문란한 사생활을 만인에게 폭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황희조한테 그런 헤어짐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당화가 될까요? 저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 댓글도 들어가 보니까 왜 네가 헤어진 거 알겠어. 헤어지고 황희조한테 뭐 버림받은 거 알겠어. 응? 뭐 먹보 당한 거 알겠어. 좀 속된 말로 먹보 당했어. 근데 저 영상에 나오는 여자들이 저 여자들은 무슨 죄야? 응? 황희조의 전 여친들과 관계 맺은 영상들을 네가 업로드하는 권한이 너에게 있나? 네가 황희조가 싫어졌다고 할지언정 네가 황희조가 싫고 배신감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폭로하게 된 경위, 근데 그게 과연 정당한 폭로일까? 황희조는 잘못한 게 없다. 법적으로 너를 팬 것도 아니고 너한테 언어폭력을 한 것도 아니고 응? 그냥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 헤어짐에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랑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여자들한테까지도 2차 가해를 한 거니까 너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예. 자, 아무튼 뭐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다른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자, 김민재. 아, 또 축구 선수 소식인데요. 김민재가 미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바이에른 미넨. 바이에른 미넨은 정말 축구 그 뭐랄까요?
명팀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명가죠. 축구 명가. 그죠? 바이에른 뮌헨. 이 아저씨가 그 외신 기자인데 가장 공신력 있는 분이래요. 예. 이 사람이. 그래서 오피셜로, 이 사람 인스타그램에 이제, 간다. Here we go.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문구가 들어가면은 거진 완전 오피셜이라고 합니다. 예. 메뉴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좀 입장들이 좀 있었던 거, 메뉴 팬들이 그랬던 거 같고, 아무튼 뭐 미넨에서 활동하는 모습 볼수 있겠네요. 예, 지린다 정말. 김민재 바이에른 이적 Here we go 반응, 해외 팬들 반응. 바이에른은 이제 김민재를 샀으니 케인 살 돈은 없겠지? 이런 얘기. 케인 진짜 불쌍하다. 아직도 토트넘에선 놔주지 않으려고 하나? 이 정도면 케인 충분히 괴롭힌 게 아니었어? 제발 케인이 날개 좀 달게 토트넘에서 나가게 해줘.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최고 수준의 수비수. 훌륭한 계약이야. 김은 거의 메뉴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아쉬워. 김이 메뉴를 거부한 거지. 메뉴가 돈을 못 쓰니 영입을 못 하는 거 아닐까? 메뉴는 또 선수한테 거절당한 거야? 우리는 김을 원한 적이 없다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제대로 기사를 못 읽은 거 아니야? 김이 메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일찍부터 포기한 거 아니겠어? 네가 선수라도 메뉴 가겠냐? 메뉴 걱정하기 전에 아스날 트로피나 걱정해. 여기서부터 싸우네요. 해축결 마냥. 메뉴는 좀 약간 조롱을 당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국뽕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왜냐면은 그 어떤 팀에서도 탐내는 정말 최고의, 세계 최고 수준의 수비수가 바로 김민재라는 거 아니야. 정말 국뽕 차오른다. 이래서 이제 나중에 진짜 그 챔스에서 우승하게 되면 와, 진짜 그날은 정말 그 챔스 결승전에 김민재가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을까? 머지않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역대 이적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아 축구 선수 역대 이적료. 이게 동팡저우 아닙니까? 아, 동팡저우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예. 나가타 히데토시. 페루자에서 로마를 갔을 때 2,169만 유로네요. 예. 나가타 히데토시. 2,840만 유로. 히데토시가 잘했나요? 나 일본 축구 선수는 전혀 몰라서요. 예. 3위는 손흥민. 레버쿠젠에 뛰고 있다가 이제 토트넘 15, 16 시즌 때 3천만 유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 확실히 일본이랑 우리나라밖에 없네요. 나카지마 쇼야, 도쿄 FC에서 알 두하일. 알 두하일은 약간 좀 저기 그쪽 아니에요? 예. 3,500만 유로. 사우디. 근데 사우디 리그는 사실 명예는 없다고 봐요. 그죠? 거기는 기름국이고 돈도 많고 하니까 사우디에서 재벌인 사람들이 막 이제 EPL 클럽도 막 가지고 있고 구단주로 막 가지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애초에 사우디 리그 자체에서 뛴다. 이거는 사실 크게 어떤 명예는 없는 것 같다. 돈만 보고 간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니까. 애초에 이적료가 장난이 아니겠죠. 야, 1위가 김민재예요.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2023, 2024 시즌에 5천만 유로. 한 720억 됩니다. 와, 720억을 받고. 와, 개쩐다. 더 놀라운 건 지금 김민재는 최저가라고. 수비수가 진짜, 와, 대박이네. 자, 조국 딸 이슈는 좀 넘어가고요. 아, 김민재는 진짜 대박이다. 개쩐다. 자, 이제 30일자 보도록 할게요. 30일 이슈 헤드라인. 자, 정유정. 정유정. 최신 소식입니다. 최신 이제 그 밝혀지게 된 사실은 범행 전에 혼자 죽기 억울해서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유정에게 정말 무참히 살해당한 그 피해자분한테 학생 복장을 하고 과외를 받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집안에 같이 들어가게 됐죠. 근데 들어가서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 사실 학생 아니에요. 저 나이 23살, 아, 20, 뭐몇 살이었나? 자기 나이를 밝히고 나서 내 나이는 사실 24살이에요. 제가 여기 왜 왔냐면 같이 죽을 사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칼로, 아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인 것처럼 집안에 들어갔고, 집안을 들어가는 피해자가, 중학생처럼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몇 살이에요? 사실은 25살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피해자에게 얘기했대요. 호소를 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얘기를 듣고 나서 조금 방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갑자기 이렇게 흉기를 꺼내가지고 피해자에게 휘둘렀고요. 10분 넘게 피해자의 온몸을 110회에 걸쳐서 찔렀다 그래요. 예, 그래서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좀 관심 있게 이 사건 지켜보신 분들은 그 정유정이 썼던 그 흉기도 보셨을 거예요. 그걸로 110회를 찌르면 죽죠. 예,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잔혹하고 무참히 살해를 했는데 여기에 더 소름 돋는 게 나중에 이 피해자를 내가 시신을 훼손해서 가방에 담아서 버리고 했을 때이 시신을 누군가가 찾았을 때이 사람의 신분조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 손바손그 지문 나오는 이 손가락 부분을 다 이렇게 훼손했다 그래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평생 빵에서 살아야겠다. 방콕 여행객이 여기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와, 이건 무빙워크 있잖아요. 공항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예, 무빙워크가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승객 다리가 껴가지고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인천 공항이 아니고 태국이래. 태국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세상에나. 멕시코가 말도 안 되게 덥나 봐요. 최고 기온이 49도를 찍었대요. 와. 6월 3주 내리 연속 폭염으로 인해서 최소 100명이 사망을 했다고. 이거는 진짜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후세, 우리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후세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최고 기온 49도를 찍지? 이건 익어버리는 거잖아 그냥. 와, 50도에 육박하는 살인더위. 미쳤다.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해요. 환경운동하고 뭐 한다 그래도 이미 늦은 것 같기. 이게 늦추는 거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늦추는 거죠. 참.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글은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좀 프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 크루즈 내안았을 때 인터뷰를 했던 유명 인플루언서가 펭수였다. 그래요.